가을에는 떠나는 계절들이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 떠남도 있지만 이게 참 가을은 슬픈 계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. 떠나는 계절, 헤어지는 계절, 쓸쓸한 계절.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아름다운 건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계절이 이 가을이래요. 이번에는 또 하남석이가 불렀었죠. 신봉팔궁에서 아주 좋아했던 노래죠. 밤에 떠난 여행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.
이번에는 김용호의 하얀 나비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. 아무래도 가을에 어울리는 곡들을 좀 선곡해 보는데 잘 되는 건가 어쩌는 걸 모르겠습니다. 김용호 하얀 나비 한 곡 전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을에 잘 어울리는가요? 네. 그래요. 아이고, 이제 어이. 지치네. 또 만나요. 그 공기 새로 잘 해서 올려봐. 일단 내일 공기를 한번 올렸어요. 집에서 하세요.
이번에는 이 가을에 좀 맞을 것 같아서 찔레꽃 한번 골라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니는 본경 그대로 놔뒀네. 응? 이 가을에 맞는 곡을 한번 선정해 본다고 선정했는데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에는 박인이 곡 한 곡 골라봤습니다. 끝이 없는 길, 길가에 가로수 이렇게 나가는 곡이죠.
따뜻한 커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차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 가을 분위기에 맞는 또 음악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고 가시면 더 힐링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해바라기 노래 한 곡 골라봤습니다. 사랑으로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.
있습니다. 이번엔 남궁옥 분도래 한곡 골라봤습니다. 사랑 누가 말했나. 이 곡도 저희들이 많이 불렀었죠, 예전에. 예. 남궁옥 분의 사랑 누가 말했나 곡 전해드리고, 그리고 또 신나는 이 김미경 가수님, 금보라 가수님 모시고 멋진 또 곡을 또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